최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유명 배우가 유아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연예계에 또다시 불어닥친 프로포폴 파문, 유독 2월에 집중됐는데요. 조홍빈 기자가 전합니다. 배우 유아인이 지난 6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나치게 잦은 유아인의 프로포폴 처방 빈도를 이상하게 여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유아인의 채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유아인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에 유아인 측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유아인의 차기작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올해 개봉을 앞둔 영화 하이파이브부터 넷플릭스 영화 승부, 드라마 종말의 바보까지 모두 유아인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만큼 초비상입니다. 2년 전인 2021년부터 수시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고계에선 벌써부터 유아인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스타들의 프로포폴 파문. 특히 2월에 집중돼 있는데요. 배우 하정우는 지난 2020년 2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8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재판 잘 받았고요. 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조심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도 지난 2013년 2월 상습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줄줄이 재판을 받아 충격을 안긴 바 있는데요. 저희 변호사님께서 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주셨고요.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은 용량으로도 마취가 빠르고 회복 시간도 짧아 오랫동안 수면 마취제로 쓰여온 프로포폴. 지난 2009년 팝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그 위험성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마약류로 분류 관리되었습니다. 호흡이 억제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무호흡증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환각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할 때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과 2014년,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해 강제 추방당한 방송인 에이미는 5년 만에 입국해서 재차 투약하고 나아가 필로폰 등 마약에도 손을 대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빨리 봉사할게요. 네. 공무원적으로 살게요. 네. 에이미와 한때 절친했던 가수 휘성도 지난 2013년 군 복무 당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치료 목적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2020년 화장실에서 수면 마취제류 약물을 투약한 후 쓰러진 채 발견된 뒤에야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치료 목적 외의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졌지만 여전히 약물과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스타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인데요. 반복되는 연예계 프로포폴 파문에 관련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무리를 빚은 스타들의 기준 없는 컴백도 문제라는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K스타 뉴스 조은빈입니다.